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의 반복 기능을 사용하여 공부왕 찐천재의 로고를 만들어 볼 텐데요. 실습 파일을 열어보시면 여러 모양의 나뭇잎이 있습니다. 선택 도구로 가장 마음에 드는 나뭇잎을 골라봅니다. 나뭇잎이 선택된 상태에서 오브젝트, 반복, 방사형을 선택합니다. 방사형 개체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동그란 핸들을 당기면 원의 지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달려있는 화살표가 그려진 핸들은 개체의 개수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원 모양의 핸들은 방사형 나뭇잎의 시작과 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작과 끝을 변경하여 나뭇잎을 반원 형태로 만듭니다. 그 다음 다시 오브젝트, 반복, 뒤집기를 진행합니다. 반대쪽에 뒤집어진 개체들이 생겼는데요. 이 핸들을 왼쪽으로 잡아 당기면 개체 간 거리를 좁힐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적용한 방사형 핸들을 조절하여 오른쪽에 있는 개체의 크기나 개수도 동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펜툴을 가지고 나뭇잎 줄기를 그리면 오른쪽에도 똑같이 반영이 됩니다. 이번에는 퍼펫 뒤틀기 도구를 선택합니다. 만약 도구가 보이지 않는 경우 도구 패널 아래에 점 3개를 누르면 퍼펫 뒤틀기 도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구부릴 위치를 선택하여 점을 찍어준 다음 드래그하여 모양을 변형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왼쪽 상단 화살표를 눌러 격리 모드에서 나옵니다. 윤곽선 만든 선을 직접 선택 도구를 사용하여 끝을 정리합니다. 오브젝트 확장을 누르면 대화창이 열리는데요. 오브젝트 7이 체크가 되어 있다면 확인을 누릅니다. 오브젝트 그룹 풀기를 한 다음 이동 도구를 사용하여 오브젝트가 겹치도록 재배치합니다. 학사모와 리본 아트웍으로 나뭇잎 주변을 꾸밉니다.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골라 타이틀을 써주면 되는데요. 어도비 폰트 사이트에서 원하는 폰트를 검색하고 활성화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편집, 색상 편집, 아트웍 색상 편집 기능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다른 색상의 로고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반복 기능을 사용하여 공부왕 찐천재 로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